난 아가씨니 새언니니 그런 말 잘 안 나오던데. 처음이 어렵지. 자꾸만 부르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 나와요. 아가씨도 한번 해보세요. 싫어요. 나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. 그냥 나한테 단풍씨는 단풍씨일 뿐이에요. 왜 좋은 이름 놔두고 촌스럽게 호칭을 불러야 돼? 수아야, 애기 말대로 처음이 어렵지. 아이고, 남들 보기에도 남사스럽잖아. 남들이 뭐가 중요해. 내가 편하면 되지. 어머님은요? 주방에서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어. 어머님 혼자요? 아니, 왜 그렇게 봐요? 아니에요. 저 주방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올게요. 웃겨? 지금 저 표정은 뭐야? 아니, 근데 커피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소식이 없어? 어머니, 저 왔어요. 그래. 일찍 왔네. 예. 힘드시죠? 어머, 어머니 어깨 뭉치신 거 좀 봐. 와, 며느리가 주물러줘서 그런지 시원하네. 아, 제 손이 약손이긴 해요. 아, 어머니, 저 빨리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. 피곤할 텐데 조금 쉬었다 와도 괜찮아. 아니, 커피 달라고 한 게 언젠데 소식이 없어요? 잠깐 있어. 내가 깜빡했다. 지금 어머니 저녁 준비하시는 거 안 보여요? 그래서요? 같이 저녁 준비는 못해줄망정 좀 심하지 않아요? 단풍이 왜 그래? 내가 커피 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? 할머니가 오랜만에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셨는데 커피 한잔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? 기다려요. 내가 금방 커피 타드릴 테니까. 내가 할 테니까 단풍이는 가서 얼른 옷부터 갈아입어. 아니에요, 어머님. 제가 할게요. 어머니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.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만들어줘도 되죠? 참 둘이 보기 좋네요. 어머, 얄미워 곱하기 10이야.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?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 거 눈으로 뻔히 보면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. 이봐, 액수가 장난이 아니야. 네, 여러 가지로 곤란하겠어요. 자네 그때 갔지? 장난이에요. 이거 심각한 수준인데. 자네들은 나가보지. 그래, 어떻게 찾아냈어? 예. 그래, 어떤가? 자금 따로 빼드는 게 확실해? 예, 확실합니다.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보면 액수가 이 정도입니다. 사장님, 괜찮으십니까? 수고했으니까 좀 이상 그만 나가봐. 예. 이인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. 이 단속 시키오. 예. 네, 사장님.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. 네. 잠만 잤어요. 이건 매너가 아니지. 이러려고 우리 딸하고 결혼했나? 지저분하게 돈 빼돌려서 뭐하게? 오늘부터 해고해. 당장 나가.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.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. 아가씨 좀 타일러 주세요. 할머니, 제가 저래. 아버님 모시고 같이 들어오라고? 아버지, 정신 차리세요. 아버지! 아버님이 쓰러져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니. 뇌출혈 이신 것 같다고. 도대체 무슨 일이냐? 아범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야?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? 최선을 다했습니다만. 아버님!